안녕하세요, 이진루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잎을 쳐줬어요. 원체 많이 길기도 했고 조금 새로 나온 잎들이 좀 많아져서 잎을 좀 쳐주면서 새로 나온 잎 위주로 좀더 풍성하게 기르려고 좀 오래된 잎들은 좀 제거를 해줬습니다. 식물들이 번식했던 개체들이 꽤 많이 자라가지고 식물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같은 종류가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스킨답사스 픽투스라는 식물인데요. 번식 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아이가 픽투스의 번식 개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이 자라서 이제는 모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꽤 많이 컸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체랑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모체의 잎사귀는 굉장히 잎사귀가 크고 좋긴 한데요. 줄기로 번식을 했거든요. 그 마디마디 잘라서 새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이제 새로 이렇게 잎사귀들이 올라온 건데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풍성해졌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 이 아이도 제가 번식을 한 개체고요. 얘는 지금 번식해서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체만큼 크기가 커지는 거 보니까 얘도 이제 금방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복되는 아이들이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잘 크는 애들이 확실히 좋긴 한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또 이렇게 못 어두우니까. 여기 보시면 이 힘의 몬스테라 뿌리가 조금 물러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전부 잘라냈던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새순을 이렇게 튀어주면서 새로운 잎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얘는 지금 한꺼번에 여러 줄기를 합식을 해서 지금 심어준 상태고요. 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힘의 몬스테라고요. 그 전에 이제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했던 아이고, 그 아이는 지금 이렇게 찻잎을 내주면서 잘 자라주고 있는데, 얘도 제가 한 개만 심은 건 아니고 여러 개를 합식하긴 해서 이제 한 줄기로 키웠을 때보다는 훨씬 풍성하게 자라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수형으로 이렇게 길러주고 있어요. 하나는 전처럼 줄기를 위로 계속 태우면서 키울 거고요. 하나는 앞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힘의 몬스테라 번식 개체들이 이렇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수태통에 있었던 뭐 거북 알로카시아나 뭐 비스마, 레드 시크릿들을 전부 이만큼 제가 번식을 시켰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5개의 비스마 자구들이 이제 2차로 한번 또 건져내서 이렇게 또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들이 그새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얘네들이 제가 11월 28일 날짜에 이렇게 5개를 또 심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약한 달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한 12월,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20일 정도 된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고요. 제가 이 수태 같은 경우는 처음 이 수태통을 만들었을 때 수태를 불려가지고 통에다가 한 3분의 1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그때 당시 물에 담궈서 한번 꾹짠 수태를 여기다 담궈놓고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여기 수태통에다 뭐 물을 보충해준다든지 물을 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습기를 이렇게 뚜껑에 습기가 맺힐 정도로 습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너무 습기가 많아진 경우 조금 환기를 시켜주면서 열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다섯 개의 자구는 가장 최근에 제가 캔 아이들이고요, 비스마고요. 요 아이는 지난번에 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아직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 아직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건 아닌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있고 좀 늦게 새순이 돋으려고 하는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요 아이가 제가 얘도 한동안 성장을 멈추고 자구에서 안 깨어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늘 그냥 흙에다가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줄기가 많이 자라나기도 했고, 그래서 조그만 슬리폰에다가 지금 바로 심어줄게요. 뿌리에 수태를 최대한 살살 해가지고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흙을 넣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뿌리를 너무 위에다가 올려 심어서 얘들이 자라나면서 전부 이렇게 흙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심어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물 주고 그리고 이제 키우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단소니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친정에서 한촉 가지고 온 아이로 이렇게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지금 많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번식을 해서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도록 다시 심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다 보니까 요즘 들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는 애들이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물 주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핑크 드래곤의 자구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크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구가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따로 떼주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떼주진 않았고 이대로 그냥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밖으로 하나 나온 거 보니까 털어보면 안에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지금 뭐 분갈이할 시기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분갈이 안 해줘도 지금 꽤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나 되면 그때 조금 더 이런 롱분에다가 한번 옮겨줄 생각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키워볼 거예요. 물을 줘가지고, 또 잎들이 굉장히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오레우스 모체고요. 오레우스 모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가 하도 길어져서 몇몇 지금 줄기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개나 생겼어요. 근데 꽤잘 자라줘가지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잎들을 내줘가면서 크고 있거든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가 먼저 번식한 아이고요.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아이는 그 다음에 번식한 개체거든요. 그래서 아직 잎들이 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 개를 합식을 하다 보니까, 좀 풍성하게 자라줄 것 같고요. 새로 나온 잎들은 아직 이렇게 좀 작아요. 그래도 모체만큼 예쁘게 크고 있어요. 확실히 모체가 건강한 상태의 아이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잘라서 번식을 시키니까 이렇게 번식한 개체들도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빌리에티에의 새 잎이고요. 아직 완전히 단단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커지기는 했고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아이가 워낙 예뻐가지고 그 아이를 제가 상상을 했는데 걔만큼 지금 크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바로 전에 나온 아이인데 색감도 굉장히 얘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얘도 조금 더 색깔이 굳어지면 이제 아까 전에 입만큼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새수는 색깔이 이렇게 밝고 광택이 강해서 예쁘네요. 다시 봐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 선반이 여기가 이제 천장이 있는 곳에다가 키우다 보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꾸 좀 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환경에 맞춰서 키워야 되니까 조금 눌리더라도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줄기가 강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바꿔주려면 조금 힘들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 장소에서 얘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죠? 여기 픽텀 트리컬러에 지금 번식된 아이들이 새로 나온 아이들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펼쳐졌는데요. 이 창가 근처에서 이게 화면을 찍으면 색감이 좀 역광 때문에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좀 내려와서 찍어볼게요. 이 무늬가 무채만큼이나 예쁘고 새로 나온 잎이라 그런가 더욱 무늬가 선명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옆에도 새로 나온 잎인데 이렇게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체 같은 경우는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꽃대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고개를 빼줘야 이제 끊어내는데 이 꽃대 때문에 자꾸 이파리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꽃좀안 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꽃을 자꾸 이렇게 내줘서 이파리 크는데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꽃식물을 그렇게 잘 기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꽃식물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은데 꽃이 피었으면 하는 애들은 꽃 보기가 정말 힘든데 얘는 이렇게 안 펴도 되는 꽃을 자꾸 이렇게 펴주니까 끊어볼까요? 한번 끊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기가 번식을 잘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한번 분리를 좀 시켜줘 볼까 싶어요. 요 모체 이 줄기도 굉장히 지금 튼튼히 자라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한번 분리를 시켜줘 볼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네요. 새로 나온 애들도. 화이트 아이스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색감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이 아래쪽에도 귀여운 새순이 이렇게 따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문제가 있었다가 크는 아이여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주고 있거든요. 예쁘죠? 이 수영도 마음에 들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오리 헤이즈인데요. 제가 안 예쁜 잎들은 그때그때 잘라내줘서 그런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잎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여가지고 확실히 너무 예쁘고요. 계속 이렇게 새순이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도 새순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실버랑 이 보랏빛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식물을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날씨가 지금 영하 10도, 11도 막 이러다 보니까 언제 배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을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디어 식물을 구매했고요. 어떤 식물을 구매했을지는 제가 도착하는 대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시그니스가 이렇게 세 순위 또 올라와주고 있네요. 성체로 엄청 크면 잎사귀가 꽤 커지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식물인데 저희 집에서 좀잘안 자라주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새 순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잎도 좀 선명한 잎이기도 하고 제가 칼라데아 종류를 여러 개 종류를 키워봤는데 결국 남은 아이가 요한 아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제가 칼라데아에 좀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구매를 했었는데 잎사귀를 예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시그니스가 하나 이제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잎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들여가지고 키워서 두는 것보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드에 따로 모아놓은 아이인데 이번 주말에 지난번에 있던 새순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요. 예쁜 상태예요. 제가 잎샤워도 한 번씩 다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응애 자궁은 남아 있지만 응애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은 애들도 이렇게 새순 올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이번에 물을 한번 싹 주면서 잎샤워도 다 시켜줬는데 잎은 굉장히 깨끗해졌지만 확실히 응애 자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 나온 잎은 아직 응애도 자국도 없고 이렇게 예쁩니다. 잎사귀가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참잘 자라주네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